최강 입당꾼들이 모였습니다. 고소 준비 중이에요. 거침 없습니다. 질렸어요, 저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솔직합니다. 영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아재 3인방과의 유쾌한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. 제주도에 이분들이 있으면 전 바로 이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영화 올레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절로만 노래가 나오네요. 소리 나네요. 해보니까 이제 신은규 씨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하더라고요. 어? 말 많이 안 하니까. 정답! 대체 어느 정도길래 단나 선생의 증거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한다면 좋겠다. 나에게 41살이란 작년. 나에게 42살이란 올해. 나에게 43살이란 두 문장 이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네, 노력하겠습니다. 예스! 해주실 거예요! 이제야 말하지만 저도 아차했습니다. 아까에서 보니까 개콘도 재밌네요.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대학 동창생 3명이 네.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예요. 끝인가요? 되게 길쭉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또래 친구인 세 사람 그래서인지 영화에서도 엄청난 케미를 자랑한다고 하네요. 씨가 또 세 분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두 분을 꽂았다. 내 인맥을 한번 꽂아봤다.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? 아 이건 아니고요. 네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두 분이 저를 꽂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네. 아 그렇군요. 저랑 같이 알고 계셨네요. 그렇게. 어 예. 아 근데. 그런 머리 스타일 누가 제안한 건지 제가 제안을 했죠. 아, 감독님이 아, 제 눈이 강아지 눈을 닮았다고. 강아지다. 완전 강아지 컨셉으로 가자. 푸드 컨셉으로. 어 정말요? 머리끼리 관리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.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. 네. 그냥 내버려뒀어요. 어제까지 춤을 또 추셨잖아요. 네, 네. 흥이 좀 원래 있으신 편인가요? 아니요. 그 이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네. 맛보기로 좀 보여드린 거죠. 아 네. 오늘 또 맛보기 조금 보고 싶다. 그렇죠?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?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진중한 모습의 박희수 씨 만나요. 펑키한 몸놀림 소싯적에 좀 노셨나 봐요. 당신을 충신춘향으로 인정합니다. 너무 바쁘시잖아요. 네. 송만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송만석이요? 네. 저는 이만한다. 요즘 좀 거의 쉬는 날 없이 뭐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뭐 네.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그거 다 메꾸고 다니느라고. 아, 네.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뭐 더 뭐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이런 프로 있을까요? 이런 연예가 중계 같은 이런 굴지의 연예 네. 정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네네. 생긴 게 또 제 쪽이잖아요. 많이 힘들어지시면 그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네. 중독적 얼굴을 제가 대본 이어가겠습니다. 네, 은근한 신경전 또래라서 더욱 치열했던 서열 정리. 외모! 자, 외모 순위. 첫 번째부터 외모 순위예요? 싸움 붙이는 건가요? 신하균 씨 주름은 뭐 따라가기 힘드니까. 네. 네. 아니 떨어졌네. 뭐가 떨어지네. 뭐 그러면 엎드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등 하셨어요 신하균 씨. 네. 좋으세요 어떻게? 당연한 걸 그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우리 둘은 동생 선배가 아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 주량 주량 누구랑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량이 달라지긴 하는데 아니 세 분이서 드신다면은 예. 아 그러면은 신하균 씨가 제일 먼저 취하죠. 그러면 저희끼리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. 다른 분들이랑 같이 있다. 다른 여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출 아니 술 그것도 안 드시는 아니 왜 다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막걸리만 마시니까 아니 많이 산다고 하는데
많이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내니까. 만석 씨가 먼저 내가 낼게 하면은 야 말만 하는 스타일이죠. 야 그러지 마 하면서 뒤에 앉아있고.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이게 더운데요.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여름의 끝자랑에 남은 더위를 시원. 이래서 내가 MC를 못하는 거야. 재밌는 영화 올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친구와 함께면 더욱 재밌을 영화 올레 저희도 응원할게요.